이 성경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 나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여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나를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지난주일은 맥주 감사절 주일인데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요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실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는 실지며 칠칠절 고 맥추의 초신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덮으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빌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지키는 맥주 감사절, 그리고 유월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8월 15일 광복절,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그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장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하십니다. 그 중에 바로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데, 사실 도시 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고리를 신고 가꾸고 거두는데 오랜 전부터 그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년 상반기 1월달부터 6월달 6개월간의 삶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은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들로 이 세 가지에다가 한 가지를 더하라고 한다면 서슴치 않고 믿음, 소망, 사랑, 감사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면서 감사를 더 붙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라고 하며 신앙의 척도라고 하며 신앙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생활을 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뿐만 아니라 체험적인 종교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에 감사는 세 사람의 종. 첫 번째,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조건을 찾지 않냐고 불평한 조건만 찾는 사람들.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서 은퇴한 사람들 음목회라고 있어요. 우리 강주 동로의 은퇴한 목사들이 이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18분, 그러니까 사모님들까지 해서 30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면은 거기서 대접받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은퇴를 하고 나면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개우를 해주고 은퇴비를 주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은퇴자들의 목사들이 이야기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는 어디 정하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어느 정도 그 목회에서 잘해서 교회에서 인정받은 데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는 것이 그 은혜입니다. 저는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삼남매 자녀들 다 대학교 보내줬지요. 그동안 먹여줬지요. 그대로 장가 시집 보냈지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 늘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먹여준 것, 40년 동안 먹여준 것도 감사. 자녀들 삼남의 대학원, 대학교까지 가르쳐준 것도 감사. 근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보겠느냐? 늘 저는 그런 말로 목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늘 불평만 찾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섭섭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갔느냐. 그 아홉 사람을 생각하며 병에 걸려 살이 문드러지고 집과 동네에서 쫓겨나섰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병을 고쳤습니다.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아 문드러졌던 손과 얼굴이 고쳐지고 고름으로 범벅이던 피부가 깨끗해졌고 통증도 사라져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을 찾아 감사하니 예수님 그런데 아홉 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하이 서운해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새성교회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아니한다고 지난번에 첫 만남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한 가지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년 2020년 1월달 우리나라 6월달부터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한 사람은 사업관계 또 여러가지 직장문제 젊은 청년들 문제 여러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문자로 집콩 나도 젊은 사람들 마음을 좀 알아갖고 집콩 그러고 한번 문자를 보낸 일이 있습니다. 집콩이라면 집에만 있는 것을 말하는 것 뜻인 것 같아요. 집에만 갇힌. 사실 어디 돌아다니지를 못할 정도로 참 관계가 지금 갑자기 2주 만에 32명에서 160몇 명으로 이렇게 14일 동안에 막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고
움직이질 않고 어제도 아파트에 보니까 주차장에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이지를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척 어렵구나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날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영상도 드리지도 못했어요. 갑자기 일곱 중앙교회 부목사, 여자 부목사가 우리 교회 부목사 친구가 화요일날 와가지고 니꾸니꾸 능지구에 식당에서 식사라고 우리 교회 1층 청년회실로 들어와서 잠깐 커피 한잔 마시고 간 것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토요일날 확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부목사도 이제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월요일날 검사를 하니까 음성으로 나와서 다행이지만은 2주간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영상도 예배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영상 예배도 드리지 않고 목통으로 주일날 보내고 합니다. 저는 새성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목회자님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일날 저는 여기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성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다. 지금 다른 큰 교회는 아예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를 보는데, 사실 영상으로 예배를 보더라도 우리 교회 한 3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지만은 영상에 들어와서 보면은 겨우 62명, 65명밖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 아니 휴대폰도 그렇게 영상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예배를 드리죠. 참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끝나져서 참 교회에 모이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이런 시대, 이런 시간이 오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오늘 우리 이 집사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참 좋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참 좋은 그런 분이다 그것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금년 한 해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 고침 받고 감사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축복의 말씀. 다른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고쳤지만은 감사는 이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그 사람은 병도 고침받았고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보호해 주시고 내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며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모든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가정을 비우고 동네를 비우며 적군들이 얼마든지 쳐들어올 것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와 전쟁을 걸어올 때 하나님이 보호하며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수의 원수, 대적의 대적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병을 제하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조건적인 감사는 사람이십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성공하면 감사하고 실패하면 불평하고 합격하면 감사하고 떨어지면 불평하고 건강하면 감사하자 병들면 불평한 사람, 이것은 한마디로 조건적인 감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 무사히 건너게 하고 애굽 군인들을 바다에 몰살시켜 죽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너무 감사하여 춤을 추면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러나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강하기를 걷다가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지만 깨닫지 못하다가 가데스 바네아 도착하여 12명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에 정탐하려 보내는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집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강야에서 다 죽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강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르기와 고기 또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낮에는 뜨거워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추워서 따뜻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강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면서 엉망과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그 백성을 강야에서 다 죽게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애굽의 그 강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자녀들 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엉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 우리가 어렸을 때 나이 60, 70 이렇게 할 때 인사가 뭡니까? 식사했습니까? 그 식사했습니까? 하고 또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했어요. 그때는 못 먹을 때라 식사를 끼니를 못 먹고 사는 그런 시대. 또 갑자기 밤사이에 세상을 뜨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습관적인 생활 속에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항상 엄마가 불평하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잘 묻지도 않고 또한 감사하지 않고 감사에 인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살았기 때문에 잘 웃고 감사하는 습관이 들어 항상 생기하고 합니다. 우리도 감사가 습관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은 습관이 있어요. 코로나19를 당해서 마스크 평소에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10년 전부터 마스크 잘 썼어요. 그런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마스크 잘 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사실 세계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그런 국가로 대처를 잘하는 그런 국민, 1등 국민으로 세계에서 지금 알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이어질 때 좋은 것은 잘 선용하고 나쁜 습관은 한속히 버려야 합니다. 미국에 오늘날 이렇게 많이 코로나가 많이 나오는 겁니까?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러면 마스크를 쓰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 그리고 그들의 인사는 포옹하고 얼굴에 뽀뽀하고 이렇게 생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일순간에 가까이 있기가 힘들어. 그래서 코로나가 1% 3억 인구에 300만 명이 넘는 그런 코로나.
수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 잘 되고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안 되고 불통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국의 멘토에리 목사님은 어느 날 강도를 만나 강도에게 맞아 정신을 잃었다가 차려보니 몸이 상처투성이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간신히 일어나 집에 들어오니 식구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실에 들어가서 피투성이 몸을 가지고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음을 감사하고 몸은 다쳤지만 생명을 살아서 가족들을 만나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면 저 강도와 같이 되었을 텐데 예수 믿고 강도가 안 되고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멘토 해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수학의 더하기와 같아서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 반대로 원망과 불평하면 수학의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도를 만나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마음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강도를 만났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은 하나님도 싫어 내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제를 맞이해서 잘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든 아프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더하기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세상계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통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하박국 3장 17절에 감사는 없을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는 그런 감사야 진짜 감사의 모습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절교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세 청년의 믿음, 불못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못 뿌렸다가 집어 던질 때 이 청년들의 말이 하나님이 그리 아니할지라 그리 아니할지라 내가 불불 속에 던져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조건적인 감사. 내게 부자 되게, 내게 건강이고, 내 자녀를 잘 되고 이렇게 할 때 감사한다. 그것은 진정한 감사 아닙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 있어서도 감사하는 사람. 이런 감사는 오늘 본문의 구약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반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런 감사와 진짜 감사요 믿음이 있는 성도의 감사함.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구약의 욥이 재산이 다 망하고 신남의 자식이 다 죽고 자기마저 병이 걸렸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여 갑절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양을 치는 목동 생활과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여 도망다니는 고통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다가 결국 왕이 되었고 요사와 왕도
세계의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왔을 때 찬양대원, 성가대원을 앞세우고 감사하고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했고, 다니엘 선지자도 기도하다가 시기하는 적들에게 모함하여 사자 불 속에 들어가 죽게 되는 듯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났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불 속에서 건져준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한다고 하여 살아났고, 요나 선지자도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지만 그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이 살려주었고, 사도 바울 신생도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매를 받고 고통 가운데 음명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옥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감사하고 찬송한 사람은 기뻐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준다고 약속했다. 모든 사람이 행복과 축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이나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행복이 부족함이 없는 잘 갖춰진 환경에서 올까요?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사는 환경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은 마치 종이 위에 태양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서 햇빛이 발산되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음과 같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카네기는 지구상의 온갖 불행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몇 년 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아들 김정민을 잃은 아버지 안산 동북교회 합동측 교인데 김영삼 장로가 쓰신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그림. 하나님,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아들이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하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행복하며 살아갈 때 건강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5절의 절기를 지키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병을 제거해 주시고 건강해 주신다고 출애굽기 34장 25절과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다.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너의 날수를 채운다는 말은 하나님이 건강하게 주셔서 수명을 다하여 장수하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제를 맞이해서 우리는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하는 사람 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그런 분들 우리 세상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내용처럼 좋은 목회자 하루속히 오시고 또 좋은 예배당이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대로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세성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 늘 감사는 여러분이 되실 때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기독 공보에 잊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그런 글을 우리 한 10년 전에 기독 공부했다가 냈습니다. 그 중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네 분을 잊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옥과 솔밖에 곡성구 옥감면 솔밖에 한 명도 없는 그 지역에 개척해서 한 70명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장로님이 6분이고 교육관 예배당 땅이 2,000평이 가까운 그런 큰 교회로 성장해서 참 늘 마음에 흠모함을 갖습니다. 근데 개척 당시 한 2km 떨어진 곳에서 이희순 권사, 그때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호롱불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말했어요. 집사님, 호롱불을 들고 오다가 들판에 오다가 바람이 불면 불 꺼지면 어떻게 하려고 전기 호라시 그 저기 좀 가지고 오시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전지약 그거 돈 전략에서 교회에다 현금하려고 합니다. 제가 무척 감동을 받았어요. 그 전지약 얼마 된다고 그거 아껴가지고 교회에 현금하겠다고 그 농촌에 가진 것도 없고 또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 속에 목회자지만 제가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고또 성당 얼산교회에 신우학교에 숨을 잃어서 강주로 오게 됐는데 다들 전국적으로 떠나면서 건축연금을 조금씩이라 했는데 거기에 숨을 잃지 않고 75살 된 박납순 고인 됐지만은 그 집사님이 어느 날 누워있단 말을 듣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독사 뱀에 물려가지고 다리 장단지에 통통 부어가 있는 어느 병원에 가시지 병원 안 갔으니까 아들이 믿지 않습니다. 큰아들. 그거 발각되면은 따로 사는데 발각되면은 교회 또 요거도 묶임에 안 간.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와서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하고 동물 빼고 이렇게 집사님 나이가 드는데 왜 그 코사리 끈으로 봄에 산에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다들 20대갖고 다 이동한데 현금들 한데 나는 20이 안 되고 여기에 남게 되는데 이 코사리 받아가지고 건축연금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18,000원을 손에 쥐면서 교회 건축에 덧대서라고 그거에 저는 감동을 받았고 힘을 얻어서 개척할 때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분 정성들은 이 적은 돈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이 작은 것이지만 성도들의 정성들은 그런 감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이순 옥과 솔밖에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 무척 서울 동대문구에 한약방을 한데 크게 부자가 됐어. 영락계 자부가 권사가 됐고 그 안심사가 됐고 참 믿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목계 하암, 완도 하암, 읍의 하암교회 교육자를 모으시는 그 지역에 첫째 목회로 제가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목회자 모으신 교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처음으로 이제 목회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인들 15명 가운데 농촌 어촌 지역에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봤더만 너무나도 빈약
한성으로 지붕이 되고 사태만 뒤에 한 칸 달아내가지고 누워있으면 하늘에 별이 보인 항생이 구멍이 나간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거기에 김 집사라고 한 분이 한 2km 정도 떨어지는데 나무 한 짐을 지고 새벽에 텅 소리가 나. 그 나무 하러 가면 한 5km 산에 가야 우리는 땔감으로 그때 당시는 섰기 때문에 땔감이 없어서 뭐 밥을 못 먹을 정도 어려운 그런 시대에 나무 한 짐을 갔다는데 새벽에 너무나도 눈물이 납니다. 참 주의종이 멋인데 5km나 먼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가지고 나무 한 짐을 갖다 주는 그 집사님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것이 목회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은혜를 줘서 참 나 부족하지만 나되게 한 것 그런 사람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고 감사하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면 교회를 위해서 더욱이 필요하시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 기도처럼 정말로 좋은 목회자님 빨리 오셔서 다시 한번 제가 10년 전 노회장 때 우리 임직할 때 왔는데 그때 한 7, 80명이 모이고 참 식시한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우리 세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큰 교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나 오늘 우리 세성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쉬지 않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고 오는 것은 오늘도 맥주 감사절 주일을 통해서 우리 감사는 세 사람의 종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또 좋은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성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가정에서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고 다음 주일은 참석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예배되는 세성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회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과 모든 인직자들 머리머리에 축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